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그냥 뭔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머리 잘랐어? 머리를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자른 건 아닌데 좀 많이 눌려서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어제 머리 감고 아침에 머리 안 감았어요. 어제 저녁에 감았어요. 아, 어쩐지 냄새 안 나요. 저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납니다. 과제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. 과제 화이팅. 사실 저도 과제를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정말 어렵습니다.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데, 과제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. 사실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. 해야 되니까 제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건다 끄집어내고 있는데, 정확히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우왕 대학원생이었어. 아, 근데 진짜 힘들어요.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알것 같아요.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은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떡집은 재 오픈 안 하나요? 망했습니다. 라면집 언제 문 열어요? 라면집 커밍 순이에요. 진짜 제가 금방 열어서 진짜 라면 기깔나게 끓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죽여줍니다. 라면집은 안 망할 자신 있나 봐, 킥. 지금 그렇게 웃으신 거 후회하게 해줄게요. 비웃었지? 내가 진짜 후회하게 해주겠어. 펜트하우스 저는 안 봅니다.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 기분. 뭔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.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사 준비하고 있고,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고, 과제도 해야 되고, 새로 집 가는데 방음 해야 되고,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, 여러분들? 할게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돼.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? 난 물어볼 데가 없어. 대답해줘, 누군가가. 저는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이만 꺼볼게요. 그냥 가는 길에 괜히 쫑알대고 싶어서 왔어요. 밥잘 챙겨 먹고 건강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. 알았죠? 안녕. 나는 이만 가볼게.